현지 확인하신다면 80점 이상은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전부 다 우리 암기 프린트 두 장만 암기해도 80점 이상 받을 수 있고 이 100문제만 정확하게 파악을 해도 역시 80점 이상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좀 더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뭐가 틀리는지 확인을 한 번 더 하셔야 됩니다. 마치고 갈 때 해설지 내드리겠습니다. 답하고 미리 주면 자꾸 공부를 안 하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꼭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제 오늘이 마지막 강의고 앞으로 지금 23일이나 혼자서 공부해야 됩니다. 그 20일 이상 혼자서 공부해야 되는데 굉장히 외로운 투쟁입니다. 혼자서 하는 게. 옛날 공자님께서도 혼자 있을 때를 삼가라 했습니다. 혼자 있는 게 굉장히 힘들다는 이야기예요. 자꾸 엉뚱한 생각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이제 계속 열심히 하시면 2차는 충분히 단기간에 고득점이 가능합니다. 거의 단순히 암기하는 내용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61번 문제 보겠습니다. 틀린 것입니다. 다 중요하고요. 5번입니다. 5번. 우리 암기 프린트 54번에 동그라미 4번에 있습니다.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이사에게 반납해야 된다 했는데 암기 프린트 54번에 동그라미 4번에 있죠. 54번 맨 밑에 보면 청문과 의견 진술귀에만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입니다. 시행령 28조에는 청문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뭐라고 하고 있느냐면 시행령 조문 그대로 읽어보면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또는 자격 정지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절차라고 하면 그 필요한 절차가 바로 자격 취소는 정문, 자격 정지는 의견 진술 귀회입니다. 자격 취소까지 이행한 게 아니고 필요한 절차를 이행한 거죠. 필요한 절차를 이행한 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주면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사무소 소재지가 아니라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하고 자격 정지하고 자격증 반납도 받습니다. 물론 반납은 자격 취소만 반납이고 자격 정지는 반납하지 않죠. 취소 세 개만 반납한다고 했습니다. 자격 취소, 등록 취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 반납합니다. 취소 세 개 청문한다고 했습니다. 자격 취소, 등록 취소, 지정 취소. 따라서 지정 취소는 청문은 하는데 반납하지는 않습니다.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는 반납은 7일 이내 하는데 청문은 하지 않고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한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61번에 5번, 62번입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거래계약이 체결된 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의뢰받은 경우 중개 완성 전에 미리 설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2번은 개업 공인중개사는 규정에 의한 확인 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개사 상물 매수 임차 의뢰인이 아니라 매도 임대 의뢰인에게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자료 요구에 불응한 경우는 그 취지를 매수 임차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설명서 서식에 기재도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매수 임차 의뢰인 X 3번이 답입니다. 4번 계약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거래 당사자 쌍방에게 설명해야 된다. 설명은 취득 의뢰인 일방에게만 하면 되죠. 설명은 취득거래인 일방에게만 설명서 교부는 쌍방에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4번 틀렸고 5번은 설명서를 취득거래인에게만 교부하고 X죠. 쌍방에 교부하고 5년 보존이 아니라 3년 동안 원본, 사본, 전자문서를 보존해야 됩니다. 5년, 사본 보존해야 된다도 역시 틀렸습니다. 따라서 3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63번입니다. 63번. 틀린 것은 했는데 답은 4번입니다. 거래 당사자가
부동산 거래계약 변경 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인 안에 거래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두어야 한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경우는 개업 공개사만 서명 또는 날인하면 되고 거래 당사자가 변경 신고하는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만 서명 또는 날인하면 됩니다. 그래서 개업 공개사가 주어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개업 공개사만 서명 날인하면 되는 거지 거래 당사자까지 받을 필요 없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서의 서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개 거래인 경우는 개업 공개사만 거래 당사자 직거래인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자, 그래서 답은 63번의 5번이고요. 64번 맞는 것은 했는데 1번 주택에 대하여 주택이 틀렸습니다. 주택외입니다. 1번 주택외. 63번 보겠습니다. 틀린 것은 63번에 뭐예요? 4번요? 63번에 4번? 틀린 것은 했는데 예, 63번에 4번 63번에 4번 보니까 개업공개사 등의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것은 이법 33조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예, 33조 금지행위는 매무수거 관직상투 금지행위죠. 비밀누설은 법 29조 2항에 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처벌규정도 달라요. 금지행위 법 33조 금지행위는 관직상투는 3년에 3천만 원. 비밀준수는 행정처분이 없잖아요. 금지행위하면 등록을 취소해야 되죠. 취소 안 하면 업무정지. 그래서 4번은 맞습니다. 법 33조 금지행위는 해당되지 않는다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이 답입니다. 63번에 5번이 답입니다. 개업공개사가 부동산 거래계약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인란에 거래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두어야 한다. X입니다. 개업공개사가 신고할 때는 개업공개사만 서명 또는 날인하면 되고 거래당사자 직거래로서 거래당사자가 신고 변경 신고할 때는 거래당사자만 서명 또는 날인하면 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개거래일 때는 개업공개사만 직거래일 경우는 거래당사자만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그래서 63번에 답 5번이 되겠습니다. 64번 맞는 것은 했는데 1번은 주택에 대하여 틀렸습니다. 주택 외에 외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주택 외. 주택 외에 대해서 자기가 받고 싶은 금액을 게시해야 됩니다. 주택은 시도 조례가 정한 요율을 게시하면 됩니다. 2번은 전부 무효라는 말이 틀렸습니다. 보수 초과 약정은 전부 무효가 아니라 초과 부분만 무효입니다. 초과 부분만 무효이다. 전부 무효라고 해서 X다. 법정 보수가 100만 원인데 1000만 원 받기로 했으면 초과 부분 900만 원만 무효입니다. 그 다음에 3번 개업공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거래 행위를 중개하였으나 업으로 한 것이 아닌 경우 그에 대한 보수지급 약정이 무효가 아니고 이건 유효라고 앞에도 나왔죠. 효력 있다. 무등록 업자의 보수 청구권은 무효이다. 그 다음에 4번 무등록 개업공개사가 체결한 중개 보수 약정도 유효하다 했는데 이건 무효라고 효력 없다고요. 무등록 업자는 무효고 업으로 한 게 아니면 효력 있다. 5번 판례입니다. 토지와 건물의 임차권 및 권리금, 시설비의 교환계약을 중개하고
그 사례비 명목으로 포괄적으로 지급받은 금은 중 어느 금액까지 이 법규율 대상인 중개보수에 해당하는지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한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권리금 알선도 하고 임대차도 알선하고 합계 2천만 원 받았다고 합해서 그러면 법정 보수 초과 상당액은 권리금 알선 대가로 봄이 상당하다. 그래서 중개보수 초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어디까지가 권리금이다 어디까지가 중개보수다 명시적 규정이 없다면 그래서 64번에는 답이 5번입니다. 5번 65번입니다. 65번 옳은 것은 했는데 역시 답은 5번인데 옛날에 2017년도 초에는 외국인 토지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토지만 신고 허가 대상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허가는 토지만 허가 대상이지만 신고는 건축물 등에 부동산 등에 대해서 신고해야 됩니다. 부동산 등이라고 하면 토지, 건축물, 입주권, 분양권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그래서 1번은 건축물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X. 2번은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교환 대상이 아니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X. 3번, 4번은 허가는 아직도 토지만 허가 대상이라고요. 그래서 건축물 허가 대상이다. X, 니언, 4번,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허가 대상이다. X, 토지만 허가 대상이다. 5번, 신고 관청은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 내용을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예, 맞습니다. 신고 관청은 매 분기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 시도의사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5번이 정답입니다. 66번 틀린 것은 했는데 답은 5번입니다. 5번 고용신고는 전자문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고요. 이게 다 최근에 개정된 내용입니다. 1번 등록 신청 시 실무교육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실무교육 수료 여부를 등록 관청이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경우에 실무교육 수료 확인증 사본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등록 신청할 때 매수 신청들이 등록 신청할 때 사진 한 장, 두 장, 사진이 한 매, 두 매 차이가 있습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 시는 한 매, 매수 신청대리인 등록 신청 시는 두 매 제출합니다. 인장 등록 전자문서 가능합니다. 답 5번입니다. 전자문서에 의한 고용신고 불가능하다 했는데 고용관계 종료 신고가 불가능하다 했습니다. 전자문서로 사무소 이전 신고 안 되고 휴업신고, 폐업신고 안 된다 했습니다. 상대방이 신고를 거부해서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도 전자문서 안 됩니다. 사유서와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대리인이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도 전자문서 안 됩니다. 대리인이 하는 것도. 그 다음에 정정 신청 안 되고 면적 변경 없이 가격을 변경하는 경우도 전자문서가 안 됩니다. 따라서 66번에 5번, 67번 협회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협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가 아니라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의 지부를 시군구의 지회를 둘 수 있습니다. 틀렸고 니언은 거래정보사업자는 협회만 지정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지정요건만 갖추면 원칙적으로 법인이든 자연인이든 다 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법인은 지정받을 수 있지만 중개법인은 안 되죠. 법인인 개업공개사는 지정 못 받죠. 왜? 법 14조 법인의 겸업제한에 위반되니까 법인인 개업공개사는 안 되고 그냥 법인은 지정받을 수 있다 하면 맞아요. 근데 중개법인은 지정받을 수 없습니다. 겸업제한에 위반되기 때문에. D것은 공개사업을 하여야 한다. 할 수 있습니다. 공개사업은. 틀렸고요. 리얼의 협회는 비영리 재단법인이다. X입니다. 사단법인입니다. 그 다음에 미음은 협회 설립하여야 한다. X입니다.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업 자동적으로 회원이 되는 게 아니라 회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없습니다. 없음이 답입니다. 1번. 근데 이때까지 기출문제 몇 개인가 해가지고 없음이 답이었던 적은 없습니다. 예, 김대중 정부 때 이게 돼서 엄청나게 비난이 있었습니다. 국민들에게 실컷 찾아라고 해놓고 하나도 없다 장난치는 거냐. 국민들에게
부정적 정서를 함양한다 해서 이제 없음이 답으로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예상문 그냥 연습이니까 없음이 답입니다.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8번입니다. 이행강제금은 1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하는데 10% 범위 내에서인데 방치한 경우네 방치. 방치는 3번이죠. 방치는 10% 그 다음에 변경하면 5%입니다. 변경하면 5%, 임대하면 7%, 임대하면 7%, 기타 7%입니다. 구체적 기준 답은 3번입니다. 옛날에 공법 국토이익 및 이용에 관한 문제에서 이게 구체적 기준도 출제됐었습니다. 답이 3번이고요. 그 다음에 69번 틀린 것은 답이 5번인데 임목등록원부에 임목을 등록하면 해당 토지의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사유란에 임목 등록 명인의 성명과 그 등록 일자를 기재하였습니다. 옛날에. 그러나 2008년 5월 21일부로 이게 삭제되고요. 토지등기부 표제란에 임목 등기 용지가 표시되기 때문에 굳이 토지대장 임야대장 사유란에 임목 등록 명인의 성명과 등록 일자를 기재하던 게 삭제됐습니다. 그래서 5번이 답입니다. 70번 특히 중요하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5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1번 전자계약서 작성하면 부동산 거래 신고서 제출 따로 안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에는 등기 신청 후에 후가 틀렸습니다. 등기 신청 전에만 변경 신고가 가능하죠. 등기 신청 후에 이게 틀렸고요. 키워드를 잘 찾아내야 됩니다. 3번은 신고 내용을 조사한 경우 신고관청은 그 조사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되고 보고받은 시도지사는 매월 1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신고관청이 시도지사에게는 매월 1회 이런 말 없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보고하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매월 1회인지 몇 번인지 규정이 없다고요. 다만 보고받은 시도지사는 매월 1회 취합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암기 프린트 50번에 있습니다. 50번에 4번에 있나요? 50번에 네, 50번에 4번에 있네요. 자, 그 다음에 4번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가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는지를 매월이 아니고 매달이 아니고 매년 1년에 한 번입니다. 1년에 한 번 이상 매년 1회 이상 토지의 개발 및 이용 등의 실태를 조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 답은 5번입니다. 외국인 등의 부동산 등 취득 계속 보유 신고 또는 토지 취득 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은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 등이 전자문서로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일 또는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우편 또는 모사 전송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모사 전송이 팩스죠. 팩스. 이 팩스에 동주민센터에 가도 팩스 공짜로 보낼 수 있고요. 요즘 휴대폰 어플 있더라고요. 사진 찍어가지고 어플로 바로 보내니까 되더라고요. 관공서에서도 어플로 보내라 하더라고요. 이게 팩스가 모사 전송입니다. 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70번에 답 5번. 71번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틀린 것 답은 1번입니다. 세종시에서 환산보증금이 6억 9천만 원이면 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 받으면 우선 면제 받을 수가 있다 했는데 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세파화 이게 광역시에 해당되죠. 광역시.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1번이 답인데요. 71번에 우리 암기 프린트 29번 볼까요? 이게 좀 어려워요. 강의하는 사람마다 다르다고 하는데 뭐 제가 다른 분의 강의를 내가 들어보진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29번에 있는 거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29번에 보면 먼저 주택을 보겠습니다. 주택인 경우에 서울 주택인 경우에는 서울은
보증금이 1억 1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나누기 3을 해서 100만 원 단위로 절상을 해서 3,700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를 받고요. 그 다음에 과밀억 채권역은 1억 이하인 경우 나누기 3을 해서 100만 원 단위로 절상해서 3,400만 원까지. 그 다음에 광역시의 경우에는 광역시는 6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나누기 3을 해서 2천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를 받고요. 그 다음에 기타 지역, 그 밖의 지역의 경우에는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나누기 3을 해서 1,700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29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세용화는 세종 용인 화성시 정용화 CN블루에 보면 정용화라고 있어요. 정용화가 아닌 세용화, 세종시, 용인시, 화성시 이 세 개는 과밀억 채권에게 준하는 보호를 받는 것으로 신설됐습니다. 그 다음에 파주가 또 광역시에 신설됐어요. 광역시가 아니면서 광역시에 해당되는 보호를 받는 것으로. 이게 주택입니다. 그 다음에 상가입니다. 상가. 상가인데 상가의 경우에는 상가인데 첫 번째 서울인 경우에는 환산보증금이 9억 환산보증금입니다. 상가는 환산보증금이고 주택은 보증금만 가지고 합니다. 환산보증금이 월세까지 포함하죠. 9억 원 이하인 경우 보호받고 그 다음에 과밀억 채권역은 6954 6억 9천 그 다음에 광역시인 경우에는 5억 4천 이하인 경우에 보호받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지역은 3억 7천 이하인 경우에 원칙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암기 프린터 거기에 29번에 보니까 부산은 과밀억 채권이 아닌데 과밀억 채권에게 준하는 보호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광역시가 아닌데 광역시에 준하는 보호를 받는 게 세파화입니다. 세용화가 아니라 파주가 들어가 있고요. 물론 용인, 김포, 경기도, 광주, 안산은 원래부터 광역시에 들어갔어요. 이번에 신설된 것은 파주가 신설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금액 이하인 경우에만 확정일자 받으면 후순위보다 우선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을 초과해도 적용되는 게 여섯 가지가 있어요. 표준, 대액, 영덕 표준 대개를 3억을 하고 권했다. 여섯 개입니다. 이 금액을 초과해도 적용되는 거. 그 뭐냐면 상가 건물임대차 표준계약서를 법무부 장관이 사용을 권장할 수 있고 표준권리금계약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이 금액을 초과해도. 그 다음에 대항력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 3개의 차임액을 연체했을 때 해지할 수 있는 거. 이거는 이 보증금을 초과하더라도 적용된다. 그러면 이거 초과하면 적용 안 되는 거 5%밖에 못 올린다. 증액청구 제한 안 되니까 이걸 초과하면 5% 초과해서라도 시세만큼 올릴 수 있죠. 월차임 전환율 적용이 안 되고요. 임차권 등기명령 최단기 존속기간 이런 거 다 적용이 안 됩니다. 이 금액 법정갱신 묵시적 갱신은 거 적용 안 됩니다. 이 금액을 초과하면. 자, 그 다음에 최우선 면제 받는 금액은 환산보증금이 서울에서 6,500만 원 이하인 경우 나누기 3을 해서 2,200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밀억 채권역은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나누기 3을 해서 1,900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광역시인 경우에는 3,800만 원 나누기 3을 해서 지금 우리 암기 프린트 29번에 이게 자세하게 적어놓지는 못했어요. 표가 그 좁은 표 안에 다 넣어야 되니까 그 각주를 달아놓으라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자, 그 다음에 기타 지역은 3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나누기 3을 해서 1천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주의해야 될 점이 이게 주의를 해야 돼요. 우선 면제 받을 때는 과밀억 채권에게 해당되었던 부산이 최우선 면제 받을 때는 이게 과밀억 채권에게 부산을 안 넣잖아요. 그럼 결국 부산은 어디에 들어가요? 부산은 광역시예요. 그냥. 그 다음에 세파화, 세종, 파주, 화성이 우선 면제 받을 때는 광역시에 들어갔지만 최우선 면제 받을 때는 그냥 기타 지역이에요. 기타 지역 세종, 파주, 화성이. 화성이 지금 뭐예요? 이번에 그 뭐예요? 살인 연쇄 화성 연쇄 살인 사건 범인
저하고 나이도 동갑이던데 군대도 같은 해에 갔다 오고 그랬던데요. 이름 뭐예요? 모르겠는데 그분 옛날에 빨간 옷 입은 사람만 보면 죽겠다 이런 소리인데 그 사람 재산이 100억이 넘는데요. 뭐 돈 벌어서 100억이 넘는 게 아니라 그 화성에서 농사 짓던 논 몇 마디 가지고 있던 게 수용되면서 그 전부 다 동탄 1신도시, 2신도시, 수원 바로 밑에가 화성이거든요. 그 개발되다 보니까 지금 수원, 뭐 화성, 평택 이런 데 졸부들 엄청나게 많아요. 수백억 받은 분들 많아요. 농사지으로 벤츠 타고 다녀요. 자식들만 쪄짓죠. 나이 많은 사람 돈 쓰지도 못해요. 돈 주도 자식들만 흥청망청 쓰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걸 주의해야 될 점이 바로 세종, 파주, 화성은 우선 면제 받을 때는 광역시, 최우선 면제 받을 때는 기타 지역, 부산도 우선 면제 받을 때는 과밀역제권역, 최우선 면제 받을 때는 그냥 그대로 광역시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했냐? 이번에 개정할 때 이 부분 우선 면제 받는 부분만 개정되고 최우선 면제는 옛날 그대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안 맞아요. 균형이 안 맞아요. 그 지금 제가 법무부에 건의해서 이게 어떻게 이렇게 했냐? 그러니까 아, 제가 깜빡 잊어먹고 이거는 개정할 때 모르고 손을 안 대서 그런데 다음에 건의를 참작해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시험 봐야 되니까 좀 복잡하게 느껴집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71번에 1번 세종시의 경우에는 우선 면제 받을 때는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광역시에 들어가요. 광역시에. 그런데 최우선 면제 받을 때는 세종시는 기타 지역에 들어갑니다. 지금 세종시가 대전시의 블랙홀이 된다더라고요. 세종시에서 다 빨아들인다고 대전 광역시 인구를. 지금도 세종시 가면 앞으로 도시값 내려가진 않아요. 왜냐하면 정책적으로 85만 명까지는 만듭니다. 지금 아마 50만 명도 채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앞으로도 나쁘지 않아요. 세종시에. 그 세종시 그 옛날에 그 무슨 군이었어요? 연천군인가? 무슨 군이었지? 군 이름이. 지금 세종시를 하다 보니까 옛날에 그 수용되기 전에 거기 있던 사람도 벼락부자 됐겠죠? 세종시 되면서 연기군, 연천이 아니고 연기군이구나. 연천은 저 경기도 자다가 언제 일어났어요? 근데 연천은 저 휴전선 근처 연천 있어요. 연천군에 가면 김일성 별장도 있고 그래요. 옛날에 전쟁할 때 38선 이북이에요. 연천이 휴전선이기 때문에. 자, 71번의 답 1번이고요. 72번 틀린 것은 했는데 답은 5번입니다. 개업공개사가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벌 규정에 의해서 벌금 받지 않죠.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72번. 73번입니다. 교육제도입니다. 교육제도. 교육제도 반드시 한 문제는 출제된다고 했습니다. 틀린 것인데 답은 5번입니다. 법인의 모든 임원은 실무교육과 연수교육 대상이다 했는데 실무교육은 모든 임원이 될 사람 미리 모두 다 받아야 되는 거 맞아요. 자격증 없는 임원도. 그러나 연수교육은 자격증 있는 임원만 받아요. 왜? 연수교육은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가 2년마다 받는다고 돼 있거든요. 그 자격증 없는 임원은 소속공인중개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모든 임원 연수교육 X입니다. 74번 옳은 것은 했는데 답은 2번입니다. 기억 무상중개의 경우에도 개업공개사는 확인설명해야 됩니다. 중개보수 안 받아도 확인설명을 잘못해서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으면 그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기억 맞고요. 니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면서 그에 따른 보수를 약속 요구하는 행위를 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예, 이게 틀렸네요. 약속 요구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다 해서 틀렸다고요. 미수범을 처벌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미수범을 처벌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니언 틀렸습니다. 위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법보다는 이법이겠죠. 이법하는 게 좋겠죠. 뭐 이런 거 가지고 실제 시험에는 이렇게 내잖아요. 위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위법. 위법이 아니고 이법 공인중개사법
입법으로 고쳐주십시오. 입법, 입법.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니어는 틀렸고요. 디귿 상가 분양 등에 관한 보수나 부동산 컨설팅 보수가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중개보수 초과에 해당한다 했는데 해당하지 않습니다. 겸업을 하고 받는 보수는 중개보수가 아닙니다. 중개업일 것 같으면 겸업이라는 말 할 필요도 없잖아요.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죠. 중개업을 할 수 있으니까. 중개업이 아니기 때문에 겸업을 한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중개업이 아니므로 중개보수 적용이 안 되므로 많이 받아도 됩니다. 분양대행하고는 보통 그래서 분양대행 수수료를 MGM이라고 해서 보통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는 줍니다. 통상적으로 여러분들이 중개사무소 하면 분양대행사에서 옵니다. 찌라시 가지고 이거 분양대행 좀 해달라고 한 건 하면 300 주겠다 이렇게 말해요. 많이 3천만 원 주면 3천만 원 받아도 됩니다. 위반 아닙니다. 미음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48조 및 제49조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선고해야 된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는 이 법 위반으로 300만 이상 받으면 결격사유이기 때문에 이 법 위반인지 저 법 위반인지를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형법 38조에 의하면 경합범은 구분 안 하고 최고 무거운구의 2분의 1을 가정할 수 있습니다. 리얼 맞습니다. 미음 개업공개사가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채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경우에는 무등록업자로 처벌받지만 개업공개사가 아니어서 애초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했는데 2018년 2월 13일 판례입니다. 작년 판례입니다. 최근 판례입니다. 애초에 등록할 수 없는 경우도 무등록업자잖아요. 등록이 안 되니까. 그래서 최근에 2018년 판례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맞는 것 답 2번 기억하고 리얼 두 개입니다. 75번 틀린 것은 했는데 우리 암기 프린트 51번에 1번부터 5번까지 있습니다. 자격증 제출 안 하는 거 세 개, 제출하는 거 두 개가 있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신청 시와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신청 시에는 자격증 4번 제출하죠. 그러나 등록신청 분사무소 설치신고 소속공개사 고용신고할 때는 자격증 4번 제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75번에 4번. 76번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 사유. 답은 1번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했죠. 해부결이 소양 없이 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암기해야 되니까 기억 대여하면 반드시 취소해야 됩니다. 사망하면 리언 반드시 취소해야 됩니다. 거짓 정보를 공개한 경우 개업공개사는 업무정지,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취소 플러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 다음에 리얼의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하거나 자격정지 기간 중에 있는 소속공개사로 하여금 업무를 하게 한 경우 절대적 취소죠. 그래서 리얼 절대적 취소고 미음 최근 1년 이내에 2회에 걸쳐서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했으면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비업의 직접거래 검증이니까 임의적 취소, 인장등록 위반하면 업무정지. 따라서 절대적 취소는 답이 1번입니다. 해부결의 소양 없이 반드시 행정처분 남겨야 된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77번 옳은 것은 답은 4번입니다. 1번 자격증 부정취득한 경우 취소 사유입니다. 부양지역 이렇게 암기했습니다. 부양지역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양도되어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업무한 경우 이 법에 의해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자격을 취소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응시자격의 응시자가 등록의 결격사유 하나라도 해당되면 시험 볼 수 없다. 12개가 있는데 다 시험 볼 수 있고요. 시험 못 보는 건 딱 하나 있다. 자격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 자격 취소된 후 3년 미경과자 하나 말고는 시험 다 볼 수 있다. 교도소 복역 중이라도 시험 볼 수 있죠. 예, 교도소에서도 시험 봐도 됩니다. 오히려 시험 보고 이러면 모범수로 석방될 가능성이 더 높아요. 자생 갱생 능력이 있다고 보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부정행위자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무효 처분일로부터 3년이 아니라 5년간 시험 못 봅니다. 그래서 틀렸고 4번이 답입니다. 유사명칭을 사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5번은 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다음 해가 아니라 다음 해가 아니라 다음 회, 회의 시험에 하나여 1차 시험을 면제합니다. 왜냐하면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해년도 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시험 두 번, 세 번 보면 매년이 아니고요. 딱 한 번만 면제됩니다. 한 번만. 다음 회의 시험에 하나여 1차 시험을 면제합니다. 4번이 그래서 답입니다. 78번 틀린 것은 했는데 답은 4번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권리금에 대한 감정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고시할 수 있는 건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법무부 장관은 뭐냐면 상가, 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는 것은 법무부 장관입니다. 그 빼고는 법무부 장관은 없습니다. 다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4번이 따라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79번 주택임대차계약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6조 1항에 있는데요. 요청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닌 것은 계약 당사자가 아닌 이해관계인입니다. 답은 2번이죠. 계약 당사자만 임대인, 임차인 인적상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서면 교부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은 나무 주민등본은 알 필요 없잖아요. 확정일자 받은 날짜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임대차 기간이라든지 전입신고 한 날짜 이런 게 중요하겠죠. 시험에 이건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임대인 임차인 인적사항은 임대인 임차인만 요청할 수 있다고요. 이렇게 하니까 어떤 분이 질문하더라고요. 임대인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서 있는데 그거 말라고 요청합니까? 묻던데 분실할 수도 있잖아요. 분실하고 없으면 소송하려면 인적사항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답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80번 틀린 것은 했는데 답이 5번입니다. 이게 있네. 칠판에 적어놓은 거. 파주의 경우는 뭐예요? 이게 파주는 6천만 원 이하인 경우 2천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받는다고요. 파주는. 파주가 신설됐다고요. 파주. 세용화는 가밀업제권역. 그래서 80번에 5번이 답입니다. 파주는 6천만 원 이하인 경우 2천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받습니다. 81번입니다. 81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포상금인데 답은 4번입니다. 공인중개사법상 포상금은 결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 지급해야 됩니다. 2개월. 그래서 틀렸습니다. 4번. 포상금 제가 공인중개사법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비교되는 정리 자료 내드렸습니다. 꼭 비교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2번인데 82번까지는 해야 되겠네요. 82번 여기 있네요. 이거네요. 표준 대개 근회 표준 영덕 대개를 사먹으라고 권했다. 비싸고 맛있고 좋으니까. 표준 대게를 영덕 대게 먹으라고 권했다. 이거는 이 여섯 개는 보증금과 상관없이 적용이 된다 이 말이에요. 6억 서울에서 9억을 초과하더라도 부산 대전 광역시에서 5억 4천을 부산은 과밀업제권이니 부산 빼고 대구 광역시나 대전 광역시 5억 4천 초과하더라도 적용되는 게 자, 지금 문제가 뭡니까?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게 아니라 적용 안 되는 거네요. 적용 안 되는 게 디귿 법정갱신, 묵시적갱신 적용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리얼 5%밖에 못 올린다 적용 안 됩니다. 그럼 5% 초과해서 올릴 수 있다는 이야기죠. 시세만큼 올릴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키역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 월차임 전환율이 뭡니까? 1할 2푼 또는 기준금리 4.5배 곱하기 4.5배 중에서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죠. 그 적용 안 되니까 더 초과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답은 그래서 3번입니다. 나머지 6개가 바로 이게 표준 대개 권회 여섯 개입니다. 그러면 그 표준 대개 기억이 무슨 대가리? 기억이 대항력입니다. 대항력. 기억이 대항력.
니은은 개, 개, 대개, 영덕, 대개 할 때 계약 갱신 요건입니다. 시옷은 권해 할 때 권리금 회수기에 보호입니다. 그 다음에 지엇, 표준 권리금 계약서입니다. 표준이라고 했죠. 표준. 그 다음에 티긋도 표준입니다. 표준 상가금 임대차 표준 계약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회 할, 해가, 해 할 때 맨 마지막 치엇이 3개의 차임 연체했을 때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표준 대개를 영덕 대개를 먹으라고 권했다. 요 여섯 개만 환산보증금과 상관없이 적용된다고요. 이게 기출문제 출제됐습니다. 환산보증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건 여섯 가지다.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이제 쉬었다가 이게 100문제 끝납니다. 이번 다음 시간에 끝나겠네요. 예,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하겠습니다.